적들도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가지게 된다. 가장 손쉬운 전략은 같은 종끼리 함께 뭉치는 것이다. 바다를 환하게 만드는 옐로우 테일드 고트피쉬. 명랑한 몸짓의 옐로우 테일 서전 피쉬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바다 생물에게는 본능처럼 각인돼 있다. 무리를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큰 물고기로 착각해 포식자들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드넓은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사람들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듯 물고기들도 비슷한 원칙에 따라 무리를 이룬다. 우선 같은 시기에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난 장소가 같은 것들끼리 서로 모인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크기의 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리의 크기는 어종에 따라 다양한데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만 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갈라파고스 바다에서 가장 크게 무리를 이루는 것은 검은 줄 살리마라는 녀석들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얼핏 봐도 수백만 마리는 좋게 돼 보인다. 하늘을 가릴 듯한 거대한 무리. 잘 짜여진 직종물처럼 완벽한 하나가 된다. 소리 없는 군무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움직임은 갈라파고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다. 순식간에 밀려드는 살리마 떼. 무리를 흩어보려고 파고들수록 살리마들은 점점 더 단단한 무리를 이룬다. 이처럼 거대한 무리의 살리마가 한꺼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생명의 경이로움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인 듯하다. 이렇게 때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감히 어떤 포식자가 달려들 수 있을까? 다이버도 꼼짝없이 포위당했다. 보이지 않는 지시자가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살리마 무리. 그렇다면 이런 물고기의 무리에게도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빛을 쫓는 듯 무리로 향하는 페루비안 그런트. 맨 앞 고기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혹시 이들도 철새처럼 맨 앞에 지도자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물고기 무리는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무리의 갑작스런 움직임은 무리 중에 한 물고기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 나머지도 순식간에 동조해서 따라간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 한 물고기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